안녕하세요. 정확히는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에 만들었던 게 있어요. 이게 릴레이 검사기라 그래서 예전에 좀 만들었던 건데, 요거 말고도 뭐 조금 작은 걸로 얄팍한 걸로 원래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2차로 또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DC 24V용이고 요것도 24V용이고 뭐 220V용도 있습니다. 220V용도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릴레이를 검사하는 거죠. 릴레이의 접점을 검사하는 것인데, 좀 사용을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고객 지원 쪽에 AS라 그러죠, 아프터 서비스, 그쪽에 고객 지원하는 쪽에다 제가 드리려고 기부라고 해야 되나, 기증 뭔가 만들어서 한번 드리려고,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설비 보전을 한다던가 그러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DC랑 AC를, 이게 또 이제 뭐 그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잖아요.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서, 원래는 기본적인 것은 뭐 릴레이만 검사를 하는 거죠. 릴레이의 접점 검사,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죠, 가변형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데 동작을 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접 스위치라던가, 근접 스위치에 파워에 넣고 얘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정도로, 원래 이제 요 정도로 동작을, 이제 릴레이 빼버리고 뭐 동작을 하나 안 하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 정도, 그죠? 아, 얘가 지금 살아있구나. 동작은 전원이 들어가서 동작을 하는데, 진짜 얘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테스트하기를 또 이용해서 이 출력으로, 지금 얘가 이제 주황색이니까 PNP형이니까 아, 이게 지금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는지 이게 확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조금 했습니다. 그다 LED를 두 개 달았어요. LED를 두 개 달고, 만약에 릴레이가 있으면 더 좋죠. 릴레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악어 클립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쪽에다가 이렇게 잭을 꺼놓고, 일단 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NP형일 때는 출력이 플러스로 나가니까 여기 빨간 쪽에 꼽는 거고, MPN형 같은 경우는 여기 청색에다 꼽는 거죠. 이렇게 꼽아 놓고 악어 클립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근접 스위치에 출력 축 검정색에다가 연결을 해 놓고, 저희 그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들은 대부분이 PNP형이에요. 그래서 PNP형은 릴레이만 있으면 바로 릴레이가 불이 들어오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 이게 되지 않으면 테스트하기를 또 이용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단,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MPN형이다 그러면 릴레이로는 동작이 안 돼요. 또 PNP형도 마찬가지인데 릴레이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여기 점등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밝지 않아서 여기 LED가 점등을 합니다. 그죠? 이게 PNP형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기재를 하진 않았지만 PNP형 때는 그 위쪽에 있는 것이 불이 들어오고, MPN형이 일단 밑에 게 들어와요. 그래서 MPN형을 한번 해볼 것 같으면, 잠깐 끄고, MPN형, MPN형을 좀 전까지만 여기 있었는데, 뭔가? 여기 MPN형이 있거든요. MPN형이 근접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것도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을 이번에는 MPN형이니까 청색에다 꽂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전원을 넣고 보시면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죠. 아래쪽에 근접 스위치도 불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21V 정도는 12V부터 동작을 하니까 얘가 뭐 동작을 해서 조금 더 올려도 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 여기까지 점등이 되면 아 얘가 지금 근접 스위치가 살아있구나, 출력도 나오는구나, 고장이 났으면 출력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상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뭐 확인이 좀 되고, 실린더 센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실린더 센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실린더 센서, 제가 아까 실린더 하나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연결을 하나 해놓고, 자 실린더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삼상도 있고 뭐 단상도 있는데, 제가 단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단상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 그 플러스 쪽 브라운 쪽에다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청색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연결하면 이쪽으로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플러스가 나와서 PM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PMP형 쪽에다 꽂고 전원을 넣으면 되는 거죠. 전원을 넣었어요. 자, 24V 불이 지금 들어오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불 들어왔어요. 불 들어왔죠? 불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근데 릴레이가 있으면 릴레이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PN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NPN형이야. NPN형으로 써야 돼. 회로상 NPN형으로 써야 돼. 그러면 청색에다가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출력을 갈색으로 연결해서 밑에 쪽에다 연결을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릴레이는 동작하진 않아. 아, 이게 릴레이 12V 짜리네. 자, 동작하진 않고 점등만 됩니다. 점등.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센서는 여기서 확인이 된다. 응?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만들어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간편하게 뭔가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스위치에 접점이 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접점도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자, 이거 전기를 잠깐 꺼놓고 스위치의 접점도 이런 접점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접점도 자 마이너스 하나 넣어놨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굳이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불 들어오고 깜빡깜빡. 그러니까 모든 접점과 스위치의 고장 여부는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좀 만드는 거는 제가 화이트보드하고 몇 가지 부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박스에다 넣진 않고 회로상으로 해서 밑에다가 뭐 LED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요게 원래 24V 짜리예요. 24V 짜리인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속에 있는 코일을 풀러가지고 12V로도 만들었어요. 12V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24V로도 당연히 되지만 12V로도 뭐 우리가 흔히 해서 파워서플라이니까 살짝 가변을 해서 12V로 맞춰놓고 12V짜리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변으로 되어있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걸로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충전을 제가 C타입으로 만들었어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램프가 살짝 보이죠? C타입으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원래는 뭐 다른 12V라든가 이렇게 좀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높은 볼트수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5V로 해서 이게 증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좀 높여가지고 승압을 시켜서 쓰는 거기 때문에 5V짜리로 충전이 가능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충전을 일단 시켜놓으면서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리튬이온 같은 3개를 붙였어요. 3개를 병렬로 이용한 거죠. 병렬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선을 두 개씩 뽑아놓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충전을 할 수 있는 회로죠.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이프랜드라는 데 가서 이게 한
2200원인가? 3암페어까지. 1암페어인가 3암페어까지 높진 않은데 요걸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C타입으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스위치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했지만 여기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한번 그려보면 충전용 기판이 있어야겠죠? 충전용 기판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배터리로 충전이 되겠죠?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B 플러스 B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선을 하나 뽑아다가 스위치를 달아야겠죠. 스위치 하나는 여기에 자동 승합회로 승강화회로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입력축으로 들어가죠. 입력 들어가서 출력이 나옵니다. 출력 기본적인 회로는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에 이제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달죠. 보시나? 전압계를 달아요. 기본적인 회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다 이제 스위치를 또 하나 달아가지고 뭔가를 동작시키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면은 이제 그 소켓을 하나 있죠. 릴레이를 검사하기 때문에 14핀짜리 소켓에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나올 때 여기에 버튼을 또 하나 달아서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릴레이 소켓에 전기를 넣고 접점에 접점 3개만 그릴게요. 여기 접점에다가 A접점과 B접점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C접점에는 마이너스를 미리 넣어놔야겠죠. 그전에도 이거는 뭐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그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발광 다이오드에 마이너스는 하나 넣어놓고 플러스를 연결할 때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저항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이쪽에도 여기는 뭐 B접점이라고 치면은 A접점에 그 대신에 여기에 보면 플러스가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여기 스위치를 넘기 전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는 미리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뭐 그 저항은 굳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미리 얘와 연결을 하면 되죠. 이렇게 저항은 저는 10kΩ짜리를 달았습니다. 10kΩ짜리를 달고 하다 보니까 24V에도 램프가 잘 동작을 하고 10V에도 12V에도 동작을 잘 합니다. 또 그 대신에 또 뭘 했냐면 출력을 계속 내보낼 수 있게 여기다가 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잭을 하나 연결했어요. 5.2에 2.1, 5.5에 2.1인가? 이렇게 이거죠. 이거를 하나 출력을 하나 달았죠. 출력. 여기에 뭐 가변 저항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가변 저항은 따로 연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도 쓰고 여기다가 또 이제 램프를 하나 단 거죠. LED 램프를 두 개를 달았어요. 이렇게. LED라고 그러지. 이렇게 램프를 달아서 하나는 PNP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잭 하나 달아놓고 잭. 그래서
마이너스를 미리 하나 연결을 해놓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요거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연결해놓고 이쪽에 플러스가 들어와서 램프가 들어오게 해서 PNP형으로는 요걸 하고 NPN형으로는 이거 이제 반대로 연결을 해야겠죠. 반대로 연결해서 이건 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NPN형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여기 너머에 플러스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여기 들어와 있고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램프가 들어오다던가 릴레이가 동작할 때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조금 더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살짝 연결하는 법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잘 지금 여기 두 개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배터리로 연결을 해야 돼. 배터리. 자, 배터리로 연결하게 납땜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열흘 동안 잠시 기다려보고 일단 그 전에 아까 쓰던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충전 기판에 납땜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쉽습니다.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거냐 뭐. 저는 이거 가지고 원래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가변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문득 좀 생각해 보니까 센서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봤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걸 살짝 분해를 해서 다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납땜은 잘 못해서 지금 제가 그 니켈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포츠를 했는데 스폰 용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충전하는 곳을 한번 여기다 연결을 했으니까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요. 충전 잘 됩니다. 충전 앰프 들어왔죠. 충전 앰프 들어오고 지금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입력측은 만들어진 거예요. 입력측은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박스 작업을 할 때 박스를 작업을 할 때는 다소 좀 불편해요. 솔직히 다소 좀 박스에 옆구리에 홀을 뚫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은 합니다. 불편은 하지만 C타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C타입으로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국민 충전기라고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따로 사야 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V로 뭐 24V까지 승합을 시킬 수 있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높은 볼트수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강압장치라는 게 있어요. 승강압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다이프랜드에서 14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승압이 있고 그 승강압이 있어요. 자동 승강압.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냥 승압을 사면 안 됩니다. 승압을 사지 마시고 승강압. 그래서 다이프랜드에 가면 1400원. 저는 그 품절이 돼 가지고 알리에서 샀어요. 알리에서 쪽 뭐 1400원 그것도 한 1400원 정도 한 것 같아서 알리에서 오래 기다렸죠. 오래 기다려서 샀습니다. 10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10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뭐 이런 걸 좀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껴서 그런지 좀더 샀어요. 어, 이게 안 들어가네. 잘 쓰지 않는 거라 제가 이런 걸 납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잘 쓰진 않은데, 제가 이제 납땜을 해서 그 승합을 시키는 쪽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스위치를 붙여서 출력을 쓸 수 있게.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입력측이라 그러죠? 입력측. 입력측에다가 스위치를 달았어요. 스위치를 달아서. 어, 얘는 뭐, 인력이 조금만 안 써도 계속 다운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달아서 어디다 달았냐면, 여기다 달은 거죠. 여기다 스위치를 단 거죠. 지워버릴까? 하나하나 그리게. 일단 지우고. 부분적으로 그려볼게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충전용 기판과 배터리 승강압 장치.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충전기, 배터리, 승강압 장치, 입력,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달 때, 들어갈 때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연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달아야 돼. 여기서 이쪽에. 그래서 일단 승강압 장치에 여기가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승강압 장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승강압 장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는 전압계, 전압계를 하나 다는 거죠. 전압계가 달려 있어야, 달려 있어야, 그죠? 달려, 여기 무조건 뭐 달고, 전압계를 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압계를 일단 달고 마이너스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릴레이를 동작시키겠죠. 릴레이를 동작시킵니다. 딱깍딱깍 릴레이를 동작시키겠죠. 이렇게까지 또 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만 써야 되나?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압이 조절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도 잭을 하나 달아서 잭을 5.5에 2.1 잭을 하나 달 겁니다. 잭을 하나 달아서 출력을 조절을 할 거예요. DC 뭐 3.5V부터 35V까지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잭을 하나 달아서, 그 잭이 무엇이냐? 금방 빼놨었는데? 어디 갔지? 이 잭을 쓸 거야. 이 잭을 써서 이렇게 빼서 잭을 연결해서 아구 클립을 해서 가변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걸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 달 거예요. 이것도 달고 얘도 달고,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조절이 잘 됐는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달아야 되는데 달기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네. 그래서 선을 까서 여기와 요렇게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출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간쯤에다 까서 한번 연결할게요. 좀 쉽게 이렇게 해서 얘를 중간에 하나 연결하고,
좀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아, 또 빠졌네. 자, 요것도 이게 실리콘 선은 조금 강하긴 해도 이게 손으로도 충분히 피복이 벗겨져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해버리는 거죠. 하는 방법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설비 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그 현장에서 있지 않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쓰는 것에 써보거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또 이게 무선이니까 훨씬 더 좋겠죠. 유선 같은 경우는 뭐 220이나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무선이잖아요. 무선이라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조절하는 거죠. 출력을 조절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는 가변장을 이렇게 달았어요. 가변장을 외부에 달아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했어요. 이제 조절이 가능한지 또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뭐 다이프랜드에서도 팔고 뭐 다른 데서도 팔아요. 저는 이거 2,000원, 2,200원 줬을 거예요. 그래서 2,200원 줬는데 여기서 이것도 이게 좀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24볼트? 20볼트인가 24볼트 이상은 원래 안 된다 그랬어.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씁니다. 뭐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막 그 전압이 높다고 해서 바로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은 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죠. 같은 라인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갖고. 자, 테이핑을 좀 할게요. 테이핑을 해야지. 테이핑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하나 테이핑 하고. 솔직히 저도 박스 안에다가 넣을 때는 뭐 그냥 좀 너저분하게 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깨끗하진 않습니다. 너무 큰가? 없을까? 일단 쇼트 하나 하면 안 되니까 쇼트 하나에 테이핑 하나만 더. 인두기가 계속 온도가 떨어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라인에 전압계와 그저 잭을 하나 달았어요. 5.5에 2.1 잭을 하나 달았는데 출력을 한번 볼게요. 실제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 충전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충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얘가 거의 뭐 제가 중고 배터리를 사서 하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충전을 좀 시키면서 했더니 충분히 제어가 되고 지금 보면은 가장 낮은 온도 자 전압이 5. 몇 볼트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직 충전이 다 안 되는 바람에 다소 전압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릴레이를 하나 다는 거죠. 릴레이를 달고
릴레이 해보면은 출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이제 LED를 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충전이 아직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좀 빼놓고 꺼놓고 네. 일단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플러스로 LED를 켤 거야. LED를 켤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 하나씩만 다룰게요. 하나씩만 다르고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3볼트 짜리인데 짧은 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짧은 게 마이너스라 뭐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없지만 저는 좀 엇갈리게 하려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B접점이라고 하죠. B접점에다가 하나 LED를 하나 플러스를 달고 플러스 이쪽도 B접점이니까 이번엔 A접점에 A접점에다 이렇게 하나 달게. 그 다음에 저항은 10kΩ 짜리로 달 겁니다. 10kΩ 짜리로 달 거기 때문에 자 10kΩ으로 두 개를 달게요. 마이너스 쪽에 두 개를 달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가 이게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출력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하나만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를 달아서 그냥 10kΩ 짜리면 20kΩ 짜리를 달아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하나씩 다 달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선을 빼서 쓰긴 써야 되는데 일단 플러스 넣을게요. 플러스 넣고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C접점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는 나중에 또 쓰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납땜을 좀 해야겠네요. 납땜을 해서 납땜을 해서 쓰기로 하고 이것도 플러스에서 해서 14번을 켜게 하는 거죠. 14번을 14번에다가 전기를 넣겠습니다. 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껐다가 일단 그 릴레이 소켓에다가 LED 두 개를 달았어요. LED 두 개를 달고 13번에 또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겠네. 13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를 그 14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일단 13번에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자 요거 플러스 A 접점을 해서 릴레이를 동작시킬 수 있게 밑에 쪽에 플러스가 와 있으니까 플러스 아이고 깨질 뻔 플러스를 끌어다가 여기 14번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릴레이 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릴레이를 소켓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소켓을 여기 13번과 14번을 해서 마이너스 넣어놓고 플러스는 그죠? 스위치를 통해서 14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딱깍딱깍 움직이면서 접점, C접점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이렇게 해서 C접점에 연결을 해놓고 그 마이너스에서 끌어다가 마이너스는 미리 여기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끌어다가 그 우리 B접점이거나 A접점일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상관없겠다. 이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LED를 두 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F 마이너스는 그죠? 저항을 고정 저항 10kΩ 짜리를 달았습니다. 10kΩ 짜리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B 접점 A 접점일 때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동작을 시켜보면 이제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켜볼게. 아, 들어옵니다. 지금 LED도 불이 들어왔어요. 살짝. 살짝. 지금 충전이 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일단 얘가 24V니까 24V까지 올려야지. 거의. 올라갑니다. 충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24V까지 올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아, 동작 됩니다. 동작 되면서 아, 이쪽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안 들어오네. 빨간 게? 아, 빨간 거 들어옵니다. 빨간 거 여기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들어와요. 살짝.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릴레이를 동작시키면 아, 지금 전압이 막 떨어져요. 지금 충전이 다 안 돼가지고 전압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얘가 보통 보면은 뭐 16V부터 동작을 해요. 16V 정도 동작을 하니까 뭐 내려놓고 해도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릴레이 검사기는 만들어졌어. 릴레이 검사기는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고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꺼냈잖아요. 출력을 꺼내 가지고 이것도 출력이 나오죠. 이것도 아마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면 14번 13번 릴레이 동작 잘 합니다. 이렇게. 따로 출력을 뽑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 출력을 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센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잖아요. 센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건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조금 다른 분들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요 같은 거는 이제 LED만 두 개 달았어요. 원래는 LED만 두 개 달아 가지고 LED만 이렇게 이렇게 단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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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MPN형을 쓸 것 같으면 여기 14번이 플러스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가 오잖아요. 플러스를 MPN형은 그 마이너스가 출력이 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미리 넣어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요걸 갖다 이렇게 뽑아다가 잭을 하나 만들어. 잭 잭을 연결해서 잭을 어떤 잭? 이 잭을 만든 거죠. 이 잭을 만들고 LED를 단 거예요. 이렇게 LED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MPN형일 땐 이렇게 PNP형일 때는 출력이 뭐 근접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플러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 잭을 다는 거죠. 여기다 잭을 달고 요 마이너스는 미리 쭉 끌어다가 아까 13번에 하나 와 있잖아. 요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저는 PM형일 땐 릴레이까지 동작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PM형일 땐 릴레이까지 동작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요걸 끌어다가 요렇게 연결한 거죠. 여기다가 요렇게 연결해 놨어. 그래서 릴레이가 장착이 돼 있으면 릴레이도 동작을 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들면 세상에 어떤 센서든지 간에 고장 여부를 다 판단할 수 있다. 고장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릴레이 검사기와 센서, 세상의 모든 센서를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완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보시다가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V로도 동작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V짜리도 전압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그죠? 아, 이거 동작 안 하네. 12V가 조금 약하네. 좀 더 충전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동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릴레이 검사기도 하나 만들어 봤고 또 하나는
센서의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동작하네요.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